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. 현직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은 건 이승만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. 윤 대통령은 방장인 정여순님과 정호순님 등 사찰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. 이후 정호순님은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는 뜻의 글자 무구무해가 적힌 족자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다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.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 범어사 방문 후 윤 대통령은 부산 초량시장을 찾아 시장을 둘러봤습니다. 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기 전 자신을 보러 온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.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두 번 방문한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, 동래시장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.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.